보고 있어야 돼요? 아니 안 보고 있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는 눈쟁이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오버 시스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, 원래 청자 컴퓨터 조립을 집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 달치를 한꺼번에 하게 돼가지고 오버 시스템 사무실에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석달치 시청자 이벤트인데 지금 난이도가 이게 가장 손이 많이 가고요. 그 다음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편이에요. 그래서 제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거를 윤쟁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오버시스템에서 이영훈 과장이 작업을 할 거고요. 저는 가장 쉬운 거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 부품 여기에, 요거는 진짜 평범한 200만원짜리 시스템, 그냥 2070 슈퍼 들어고 뭐 등등 들어간 게이밍 시스템이고, 요거는 조금 특별한 게 원래 고객님이 벤제스 프로를 가지고 계세요. 그거를 사용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랑 이용해서 이제 32기가로 사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벤제스 프로를 추가를 한 거고, 보드가 이제 어러스 엘리트 X570 여기 들어가 있는데 3700X죠 이게 CPU가 3700X입니다. 근데 3700X에 보드를 이걸 넣은 이유가 좀 솔직히 과하거든요? 굳이 B40 해도 됐는데 넣은 이유가 보드 있으면 나올 4세대가 이제 소켓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지금 39를 살까 하다가 39를 안 가고 37로 버티다가 그쵸 넘어가시겠다. 그래서 전원부 괜찮은 걸로 적당히 사둔 거고, 쿨러도 원래 37로 하면 솔직히 순행 쿨러 필요 없거든요. 그냥 2만원에 3만원짜리 넣어도 잘 돌아가요. 근데 이거 넣은 이유가 이제 보드랑 같이 미래를 위해 넣은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이 시스템은 오늘 오버클럭을 안 할 거고, 이 두 개 시스템은 오버클럭을 할 건데 이거는 조립이 굉장히 딱 봐도 쉬운 거고, 요거는 케이스에 있는 팬들을 전부 다 전면 교체를 하고 보드도 막시무스 지니, 근데 막시무스 지니를 넣은 이유가 팬텀 ITX가 단종이라서. 지니도 오늘 게 마지막이라고. 아. 오늘 제 물건 준비하면서 이번 거 드리고 물건이 없어요. 기가바이트가 아까 전에 생각난 게 수율은 둘째치고 전원부만큼은 사실 기가바이트가 굉장히 아낌없이 원래 좋죠? 보드에다 G390도 전원부 잘 나왔고 X570은 더 전원부는 가격 대비해서 잘 나왔죠? 그렇죠. 다른 건 말 안 하겠어요. 네. 그까지만. 아시잖아요. 네, 그까지만. 네. 전원부는 확실히 좋죠. 네, 아무튼 뭐 나머지는 뭐 딱히 설명 드릴 게 없어요. 그냥 평범하게 들어갔고, 요거는 평범하게 3200에 CL14짜리 오버 바짝 당길 거라서 네오로 했어요. 더 드릴 거 없나 싶어가지고 부품 목록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쿨러들을 다 추가로 별도로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 케이스가 전면 팬 두 개, 후면이 한 개 이렇게 있거든요. 그쵸. 상단 두 개가 비어요. 그래서 이제 팬 두 개를 제가 뭐 소박하지만 팬 두 개를 선물로 드리고자 하고, 한 번만 또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, 이 두 분은 그냥 SSD 방열판을 좀 드릴 수 있도록. 진이 안 됩니까? 그럼 저거 뭐 드리죠? 이거 글카가 2070 슈퍼네요? 아니 2070 벤투스를 2070 게이밍 X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드릴까요? 게이밍 X로 하겠습니다. 출혈이 심한 거 아니에요? 내일 저녁 뭐 밥 먹고 좀 드리고 그러면 됩니다. 그쵸? 네. 아, 그러면 이대로 네. 조립을 하겠습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죠. 네. 한 명이 보통 몇 대 정도 조립하죠, 하루에? 하루에 8대에서 10대 정도? 몇 명이서 조립하죠? 아마 50대 정도 나가는 거예요? 근데 그만큼 잘 안 됩니다. 풀로 했을 때? 근데 이제 조립만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물건도 받아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추구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, 특히 지금 윤쟁님 앉으신 자리 주인분과 옆에 분 이쪽은 물건을 안 받거든요. 물건 오는 거를 안 받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조건 10대 이상, 10대에서 12대 사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출입문 쪽 가까운 쪽에 앉은 친구는 조립을 하는데 진짜 몇 대 못 해요. 계속 물건 오면 물건 받고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그것도 있어요. 10대 넘어가려면은 그중에 5번은 없고 1번만 있어요. 지금 사장님 하는 그런... 네. 보통 한 100에서 한 150 사이 또는 뭐 102만 컴퓨터들이면 그정도 할 수 있고, 그냥 오버클럭이면 거의 시간 2배에서 3배까지도 잡아먹어요. 순행쿨러에 들어있는 비닐들도 원래 다 넣어주나요? 아니면 그냥 버리나요? 저희는 다 넣어요. 뭐 잘 안 버려요. 문재인님 버리고 싶으시면 버리지 마요. 또 고객님 뭐라 안 하실 거예요. 비닐 버렸구나. 아니에요. 버렸구나. 아니요. 비닐 정도 버릴 수 있지. 중요한 비닐들은 안 버리죠. 근데 이런 건 혹시 뭐 다시 그거 할 일이 없잖아요. 저희 가끔
그런 분들도 있어요. 시소니 이런 거. 이런 거 비닐을 뜯어서 보통 버리거든요. 내부 비닐. 그건 버리죠. 근데 이것마저도 안 뜯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조립해요? 어떻게 하냐면 개봉 방식이 이렇게 되는 방식이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좀 더 힘들 수도 있는데. 아 칼로 이렇게 모양 네. 만든 다음에 네. 그냥 그대로 열었다 그대로 닫아. 그래서 EMT 글카가 그 비닐이 다 많잖아요. 그래서 그쪽 글카는 이거 들어가는 쪽. 신경이 EMT 사는 사람들만 다 비닐이 말라 그랬어. 사실 우리는 그래픽카드는 조립하지 마시고 개봉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내주세요가 더 좋은데 그 자리만 미리 케이블 라인만 따놓고 뒤에 케이스 마개만 미리 뜯어놓으면 되는데 파손도 줄어들고. 하지만 그래픽카드 초기 불량을 검수를 못한다. 근데 요새 그 그래픽카드 초기 불량 되게 엄청 줄었어요. 옛날에 막 으증이 뭐 엄청 많았잖아요. 이제 요새는 진짜 거의 없어요. 그거 없어질 때쯤 되니까 이제 AMD 무법이 시작되죠. 무법으로 좀 고통받고 요즘엔 품절로 좀 고통받고. 근데 오늘 신기하게 어떻게 세 분 다 시소니고 제가 GM 시리즈 강력히 미셨구나. 왜냐면 파워에서 문제 생길 일이 없으니까. 아 근데 시소닉 ITX 파워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L파워밖에 없잖아요. SFX 그냥 커세어는 심지어 슬리빙 돼 있어가지고 손정리 엄청 편하던데 해보니까.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쓴다고 했죠? 아 여기가 지금 짐 보관하는 느낌으로 쓰고 있었네. 오 최신 문물. 이런 거 있는 거 없는 거 따라서 진짜 케이스 조립할 때 속도 차이 엄청 날 텐데 이거. 나중에 뒤에 선정리할 때도 앞에 봤다 뒤에 봤다 하려면 그쵸. 특히 막 커맨드 프로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하려면 몸이 가거나 아니면 네. 들어서 옮겼는데 네. 그 시간이 되게 줄어들어서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. 굉장히 케이스를 딱 처음에 까시고 혹시 케이스 검수하셨습니까? 원래 검수를 해줘야 됩니다. 아 그래요? 전 조립하면서 했어가지고 조립하다가 이제 어? 하면 안 되니까 케이스 까면은 원래 검수를 딱. 그러니까 너 왜 이러고 있지? 이것도 아 습관이라는 게 익숙하지 익숙하지가 않아요. 아 역시 서멀은 XT15죠? 그 나중에 서멀이 좀 오래 뭐 장기간 묻어 있다가 만약에 되면 한번 열었을 때는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박수. 오. 마지막으로 기술자. 우. 조립 끝났으니까 오버클럭 할 건데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제가 할 거지만 제가 여기에 24시간 지금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하고 난 다음 하시는 거는 오버시스템에서 오버클럭 이제 하면 담당하시는 분 이 모든 걸 다 하시나요? 그거는 100% 전담. 아 다른 분은 안 하시나요? 그냥 저희가 서브. 아 메인. 진짜 순식간이구나 그렇게 하면. 오버 시스템 두 달차. 두 달차 12백 포장. 아 좋아. 무릎을 한 바퀴 딱 눌러주고 아. 뽁뽁이 중간 또. 되게 밑에 있었으니까. 한 바퀴 돌려서 일단 중간 터질 잡아주고 올려서 여기서 반대쪽. 아, 절 또 있다.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옷만 입었고 이름표도 붙이고 통장도 치고 어? 위아래 방향 확인하고 지금 그리고 뭘 찾아 떠나는 거죠? 지금 저희 그 취급주의 스티커 찾으러. 아 그 고택기 컴퓨터니까 던지지 마세요. 네 맞습니다.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. 아 고택기 이거를 앞뒤로 지금 앞에 통장 어차피 통장은 보실 테니까 그쪽 네. 방향하고 하고 뒤에도 똑같이 혹시나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. 그럼요. 아, 절도 있다. 아, 깔끔하다. 멋있다. 아, 이게 최신식이고 이거보다 버전 다운인 버전 좀 이따가 저희 이과장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3세대. 2세대. 3세대. 앞에 두 개를. 됐어, 넣어봐. 뽀뽀기 한 톱을 다 쓰겠네.
하나 했는데 허리가 아픈? 근데 이거 더 발라줘야 돼. 보관.